안녕하세요. 건강생활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장마비처럼 며칠 동안 내리고 있네요. 이비를 오롯이 다 막고 있어 조금 걱정도 됩니다. 계절을 알려주면서 예쁜 색감을 보여주던 아이들이 빵떡이 되어네요. 당이는 여전히 화려한 색감이 예쁘지요?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여서 올라왔는데 비가 많이 내리네요. 나름의 색감들로 예쁨을 보여주지요. 로제트도 많이 커지고 예뻐지고 큰 아이들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이 빗소리 들으시면서 힐링도 해보세요. 아이시 그린 이 아이는 물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오는 비 다 막고 있는 아이가 더 예쁘네요. 까라솔 순다기를 해줬는데 너무 아낀 것 같아요. 두 번 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하하하. 연봉도 비를 맞으니 얼굴을 조금 키우고 탐스러워진 듯하네요. 온슬로우는 물 드릴 생각을 안 하네요. 러우 생얼을 키우고 싶어서 드렸는데 한 아이만 정상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작년에 미운 짓을해서 과산화수소 원액으로 샤워를 시켰던 수연이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홍포도도 비를 다 맞고 있는데 무고할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포트에 대충 심어준 고맹이 창 아이들이 요렇게 예뻐져서 분갈이를 해준 다섯 아이가 다 무름으로 갔네요. 에고. 이 아이는 봄하고 완전 다르게 퍼져 있는데 제 모습 찾을 수 있을까요? 와인피치가 요렇게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어주고 있네요. 비욘세 금 모습이 왜 이럴까요? 소울아트도 매력있게 물 들어주고 있지요. 온슬로우 고맹이가 물이 들려고 하나봐요. 내 사랑 미니벨 금이 올해는 물 정도 물이 들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 무름으로 가고 남은 피가르세가 요만큼 컸네요. 많이 컸지요. 나름 요 정도로 조금 예뻐진 아이들이 기쁨을 주네요. 방문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세요.